이럴 때 있잖아 해리 이제 그만 놀고 회사에서 정말로 비켜 너가 놀지 말고 아우 씨 아 왜 이래 이제 운동하던 성격이 좀 커졌어 아아 아 이거 하던 미안해 오 정말로 오 잠깐만 야 왔다 빰빰빰빰빰빰 이게 뭔지 아세요? 다 닭가슴살이에요 이런 거 존나 맛있는데 닭다리살 이것도 들어가 있어? 카레 볶음밥도 있어? 어? 그러게? 해볼까? 야 뭐가 맛있는지 근데 쟤한테 물어보자 이거 전문가가 또 있잖아 야 보링아! 왕대갈! 이게 그 우리 왕대갈이가 원래 팔았던 거예요 왕대갈 몰라 맛있어 네 카레 볶음밥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? 이건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. 왜 당면이 들어있어요? 오, 이거 두 개. 네? 뭐 하는 건데? 먹게, 이거 먹게. 야, 뭐가 맛있냐? 좀 불러봐. 이거 맛있어? 아, 이거 먹어야 돼. 이거. 이거 진짜 개맛있어요. 그래? 깜짝이야. 이거를. 깜짝이야. 닭가슴살 추천. 맛있어. 근데 이거가 뭐지? 너 다 맛있대. 왜 옆에 서 있어, 갑자기? 아, 빨리 가. 아, 이거 잠깐 종류별로 할 거야. 아, 이 종류, 이 종류.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? 왜 이렇게 많아, 진짜? 이거 개맛있다는데. 이거 빼요, 이거 빼요. 이거 후식으로 먹어야 돼요. 이렇게 두 개를. 아 시즈블고기도 한번 먹어보시죠. 아니에요, 좀. 아니 내가 먹게. 아니야. 알겠어요. 됐어, 이 정도 해. 이거 몇 명씩 먹는 거야? 네 명, 우리 네. 그래. 뭐 갑자기 이게 지금 아래닭이라고 저희가 이제 매번 조금씩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는 닭가슴살 제품이에요. 근데 제가 진짜 며칠 전에 진짜 딱 헬스 끝나고. 편의점에서 제가 닭가슴살을 먹어봤걸랑요? 몰라 맛이 없는 거야 편의점 닭가슴살 먹어본 사람? 저도 맛없는 거 인정? 족돌이 맛있어요 아니 진짜 저희가 무지성으로 까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비린 거예요 냄새가 나고 비린내가 너무 나는 거야 그것보다 뭐 효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맛있는 양념 있고 소스 있고 야 좀 조용히 좀 해봐! 깜짝이야 이거 깜짝이야 어? 그래가지고 한식 찍어줘 그날 분위기 보고 이렇게 썸네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썸네일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? 하여튼 맛있는 닭가슴살을 시켜봤습니다 일단 먹어볼게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일단 이거 주고 저희 가서 한식 먹으면 돼 이런 아 맛있겠다 아 그 사? 왔어 떡말이 와 그리고 씨앗호떡 맛을 먹어보세요. 씨앗호떡 맛. 그리고 불고기 맛으로 가는 거예요. 이거는 뭐야? 그거는 또 소세지. 이게 진짜 맛있어. 와, 둘 다 소세지부터 가는데 손이. 돼지들은 원래 좀 동조비를 좋아해서. 몰라 맛있다. 치즈가 진짜 맛있어. 치즈 진짜 맛있어. 이거 그냥 저건데? 그냥 편의점 파는 그 저 맛있는 건데? 우리 스리라차. 스리라차까지. 아, 스리라차 있으면 좋다. 와, 치즈 존나 맛있다. 저거 이거 진짜 맛있네. 현서야 나 발만 자르고 너 근데 다이어트 콘텐츠 올리지 않았냐? 응 다이어트 중이야 그러면? 응 그래? 그래? 지금 먹고 있잖아 나 다이어트 중이야 계속 그래? 응. 이렇게 변화가 없어? 응? 아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 더 줘요? 너 강릉에서 다이어트 콘텐츠 한다고 안 먹어 촬영할 때 안 먹었고 또 촬영 끝나고 또 맛있게 먹었구나 또 아 인연이 다이어트 중이라고 촬영할 때 안 먹고 촬영 끝나고 먹어 존나 할 뜸이 없어 아니 이번에는 장기로 천천히 빼고 있어 아 그게 맞아 그게 건강한 그게 맞긴 해 어. 나도 그래서 그런지 올리고 있다고 몸매가 너 근데 너 하고 있어? 뭐 머리만 올랐는데 나 몰라 열심히 해 실천이야 그래? 하루에 한 3시간씩 할걸요? 아니 기동이 진짜 어제 3시간 걸었지만 야 기동이는 내 얄전도더만 그 독하다 아니 이 감자탕 맛 진짜 맛있어요 감자탕 맛이야 감자탕 맛 근데 감자탕 맛이 있을 수 있어? 야 이거 맛있다 이거 그냥 우리 파는 뼈저국에다 밥 비빈 다음에 친구 같아 그 맛이야 그리고 그거 볼 수 없어? 혜영이 혹시 껍질 다 버렸어요? 또 맛있을 것 같다 아, 또 현서는 감자 맛 냄새에서 성분을 봐요 아 아 현서 200칼로리야 너도 벌컵증이구나 피지크 나가려고
얼굴뿐 아니야? 나 근데 얼굴은 진짜 진짜 비쌀머리야. 먹어. 생얼이라서 여기 갈게. 근데 마스크 쓴 것만 봐도 네. 비쌀머니가 얼굴에 저 있어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오. 카레 맛. 오. 잠깐만 먹어. 야 그러면 나 이따 먹어보자. 와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 3번 미트볼 있죠? 그 맛이에요. 야 맛있다 진짜. 이거는 다이어트 그게 아니야. 뭔데? 클렌징 주스 하신 분들은 하고 바로 이걸로 넣어먹으면 돼요. 아 로트를? 사실 이런 것만 집에 냉장고에 있어도 폭식이나 맞아. 배달 음식 절대 안 먹어. 난 이거 하나 먹고 말지. 이게 없어서 폭식하는 거야. 맞아. 다음 오마카세 언제 나와요? 우와. 와 졸라 맛있겠다. 어 크런치 이거 그냥 치킨인 거 같은데? 맛있다. 에어프라이어에 하면 진짜 맛있어. 와 대박이다. 이거 닭다리살인가 보다. 사실 닭다리살 꿀팁이 쌈무에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. 맛있다. 역시 쩝쩝 박사. 다이어트, 진짜 다이어트 맞아? 왜냐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. 어차피 계속 샐러드만 먹으면 살 수 없잖아. 근데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.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맞아, 건강에 맞아. 좀 좋은 거지. 중에는 누가 더 다이어트 전문가야? 아무래도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. 오래 살고 나도. 아 이건 진짜 자존심 때문에. 얘는 크리에이터로서 자존심 때문에. 얘도 닭가슴살로 얘도 많이 팔긴 했거든. 아 꼬인이 다이어트 몇 년 차지? 저 10년 넘었어. 너 12살 때부터 했어? 저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. 저는 소화비 많이 였어서. 넌 몇 년 차야? 저는 18년 차. 아 14살 때부터 했어. 아니 다이어트 영재들이네. 10년 보통... 뒤 저 같아요. 그냥 제 거울 보는 것 같아요. 아 너가 인정하는 거야 선배로서? 당연하죠. 아, 내가 할 수 아니다. 왜냐면 수많은 얼마나 많은 방법을 해봤겠어요. 아 그러면 10년 뒤 연습해. 내 귀에 오고 있는 중이야.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. 뽀리님이랑 현서랑 둘 중에 파는 것 중에 현서가 파는 게 좀 아, 노하우나 방법들이 집약돼 있고. 아 그게 맞는 거네. 상품들이 뽀리님 맛만 본다면 현서는 칼로리까지 보고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. 깔깔깔깔. 아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. 진짜 맛있는 건데. 이거 그냥 카레 냄새 나는데? 진짜 완전 너무 맛있어. 카레? 이건 곤약밥이야? 진짜요? 이거는 동지 어디 있어요? 현서가 근데 좀. 아 현서가. 와 역시. 동지 어디 있네. 저는 이미 다 봤으니까. 아 이거 맛있는 거예요랑 동지 어디 있어요랑. 근데 또 그런 걸 수도 있어. 지금 와꾸를 보면 말만 잘하고. 실전 다이어트는 여기서 잘할 수 있다. 뭐 이럴 수 있다. 아, 저는 요요가 잘 안 와요. 그러면 유지어터를 잘하겠네. 이 말이네. 꼬리가 하는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되게 좋은 다이어트,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. 너는 그냥 예를 들면 일주일 만에 7kg 빼고 그 다음 주 일주일 만에 10kg 찌는 다이어트. 근데 내가 왜 잘해? 너가 그러면 하는 방법대로 하거나 그걸 똑같이 하면 안 되겠지. 꼬리가 한 대로 하는 게 건강한 거네. 아 헬스예요, 헬스. 누구나. 알고 있어. 당황했어 지금? 아니 당황했어? 설득대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왜 그렇게 못하겠어? 누구나 사람 야매로 살고 싶어해. 나 야매로? 야매 전문가. 난 야매 전문가. 최고지. 야 그래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야? 아니, 그런 거 없어. 나 앞으로 다이어트 할 때 제품 거기 1등 거 먼저 살게. 제가 1등일 수도 있어. 오. 너의 그럼 노하우가 있는 루틴을 한번 살짝 짧게 얘기해봐. 근데 전 좀 생활화가 돼 있어요, 다이어트가. 오, 건강하게, 헬시. 자고 일어나서 일단 따뜻한 물을 마셔요. 이온수. 저녁에 그냥 홈트 하는 것 같아요. 10분이라고 무조건. 먹는 거는? 먹는 건 일단 라면 절대 안 먹고, 저 밥도 잘 안 먹어요. 그러니까 쌀밥 이런 거. 일반식을 아예 안 먹네. 근데 그게 안 먹으려고 안 먹는 건 아닌데,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. 그래, 약간 내 스토리 보고 따라하는 것 같아. 아니에요, 저 원래 그래요. 아니, 저걸 보니까 땅콩 것도 따라줬더라고요. 아, 그거는 진짜 따라왔어요. 그리고 저하고. 면이랑 짜장면 떡볶이 절대 안 먹거든요. 너? 네. 너 존나 먹잖아. 나 절대 안 먹어. 너 어제 나랑 같이 라면 먹었잖아. 나 그냥 살짝. 그래서, 어디 거, 누구 제품 사야 된다고? 취향에 맞게 살면 되지. 그럼요. 스타일이 다 달라. 다 야매 다이어트랑 정석 다이어트야? 그렇게 야매는 또 아닌데. 왜 이래? 이렇게 이렇게 하자. 무게가 내가 한 100kg야. 98kg까지 뺐다가 올라갔어. 102kg 아니야? 아니야. 100kg에서 101kg 왔다 갔다. 안 나왔어. 너 뒷먹방 지리지 솔직히 말해. 아 진짜 말 못하겠네. 개지리지. 안돼.
어쨌든 그런 상태고. 응. 너 지금 몇 킬로야? 76. 지금 얘가 78까지 크랜즈 주스로 뺐다가 거의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 했는데 2kg가 더 빠지고 거기서 멈춘 거야. 딱 그 상태인데 너네 둘이 우리를 한 명씩 데려가서. 난 동동 가져갈게. 저도 너 가서 좀 주세요. 여기는. 아니, 저 뒷목방 하는 거. 아니, 뒷목방 하니까. 나 여기 어디 가보면 세 다리 못 할 줄 못해. 저 너무 놀래. 아니, 그냥 너네 대결을 해야지. 왜 내. 나 또 피하기가 되는 거야, 콘텐츠가. 아, 안 데려가고 싶다고. 그거는 트레이너 쌤도 지금. 그럼 내가 고를게. 아, 싫어. 내가 고를게. 아, 안 돼, 안 돼. 나는. 아, 저 싫겠어. 나랑 같이 벌컥 죽인. 둘이 살쪄오는 거 아니야? 야, 정재야 못 빼고 나 계속 이 상태면 아무도 날 이제 신뢰하지 않아. 야, 존나 못 빨? 너 기간이 어느 정도인데? 딱 2주 정도 잡자. 오, 2주? 어, 우리가 딱 다이어트를 했어. 너네 말대로 했기 때문에 뒷먹방 안 하고. 너 근데 진짜 이게 다르장 먹어서 너가 만약에 안 빠지면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니까. 너 진짜 먹으면 나 진짜 집 찾아가서. 아, 뒷먹방 진짜 안 할게. 나는 박현수 선생님한테. 왜냐면 내가 야매가 좀 필요해. 내가 많이 먹고 운동하자마자 힘드니까 건강한 돼지. 아, 그럼 안 돼. 내가 이거 느낀 게, 나 왜 지금 벌금 중인지 알아? 맛있는 거를 다이어트식으로 세 끼를 다 챙겨보니까 안 빠져. 보니까 안 빠져. 안 먹었다, 안 먹는다. 아, 먹지 사실. 아니, 살이 안 빠지는 거는. 아니, 사실? 그러니까 이것도 너네 만약에 이게 다이어트식이라고 딱 생각해서 이거 많이 먹잖아? 너네 무조건 찔 거야. 너가 그랬어? 내가 지금 그런 거니까. 아, 다이어트식이라서 다이어트식을 폭식한 거야? 너의 야매 스킬을 좀 전수를 해줘봐. 내가 한번 나도. 왜냐면 다이어트 한다고 선언했는데 계속 100kg대 유지하는 게 나도 좀 민망하지. 민망하지. 나도 민망하고. 진짜 나 30차인데 나 개민망하. 아, 눈물하면 사람들이 몸무게 몇이에요. 거기서 대답해보고 있어. 같이 하자. 혹시 그래서 3주 자꾸 이러고 안 올린 거예요? 그것도 맞아. 라바를 솔직하게 말했어. 기다렸는데. 죄송합니다. 아, 어디다 같이 하자. 근데 그렇게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 완벽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죠? 맞아, 맞아. 너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희생하는 거지. 사람들이. 어, 포장 전문가 같다, 우리 CEO. 그지? 맞아? 그거 맞아? 맞아. 근데 너 괜찮겠어? 왜냐면 나는 좀 100kg 시작하는 거고. 너는... 그러게, 좀 빠질 게 없어.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? 핸디를 줘, 그러면. 몇 킬로 줘? 아니, 2kg, 오케이. 2kg나? 왜냐면 얘는 되게 많이, 그러니까 물 짜는 오징어 상태고 나는 그래도 물이 좀 많이 들어있는 오징어 상태니까. 그럼 기동님 4kg 빼고 재일님 6kg 빼면 동점인 거네요? 어. 그러면 나 오늘 너한테 한번 너의 하루를 한번 볼게. 근데 가서 같이 찌는 건 아니지? 너 하루를 긴장하러 찌는 건 둘이, 아니지? 둘이 오늘 말하신 거예요? 회식해? 너도 고린이네 가서 합숙하면서 저의 집 와요? 다이어트 특강해. 어. 둘이 잡으시면 안 된다. 야, 여기가 비치면 여기서 식욕억제래. 그치? 미쳤네, 크리스. 널 위해 되네. 먹자, 오늘의 말. 오늘 안 괜찮아요?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오, 아, 좀 야매 같아요, 쟤. 일곱! 나이스!